신한금융 투자의 소현철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현철입니다. 네. 한 두 달 만에 이제 오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아, 지금 배터리 3사 뭐 난리라면서요? 예, 난리인데 그 난리의 시작점은 네. 이제 12월 말에 테슬라 중국에 있는 상해 공장이 가동하면서 가동 시가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움직였어요. 네, 테슬라가 계속 이제 주가를 세우기 예, 그 시점이죠. 예, 예, 그래서 사실 미국에 있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한 80에서 90%가 작년 이맘때 테슬라 유동성익으로 망한다. 라고 해가지고 수익 물량이 네. 무지하게 많았는데 망하기는커녕 3분기 때 흑자전환하면서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네. 사실 테슬라랑 좀 늦게 했지만 2009년도에 10년도쯤이죠. GM이 전기차 네. 볼트? 하이브리드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 예, 그거를 했는데 그게 폭망을 했죠. 이번에 GM이 냈던 전기차 또 지금 안 좋죠. 예, 안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웃긴 건 네. GM이랑 포드 실적은 사상 또 최고예요. 그래요? 근데 주가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거 두 개 합친 것보다 테슬라가 더 비싸죠. 그 이유가 이제 실적이 테슬라보다 훨씬 좋아요.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테슬라 주가 올라가는 건 뭘까요? 결국은 주식은 성장성을 먼저 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테슬라의 이제 뭐 배터리를 지금 메인으로는 뭐 파나토닉이 공급을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공급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2차 전지주가 뭐 두 달 새 지금 엄청나게 달렸고요. 그래서 네. 최근에 뭐 밸류션 논란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라면 얼마나 달렸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배터리 만드는 우리 국내 물론 여기가 배터리만 하는 건 아니에요. LG화학, 예, 삼성 예. SDI, 예.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그죠? 예, 그래서 작년 사실 10월, 11월 달에 사실 작년에 2차 전지 주식이 한 7월이나 8월쯤부터 움직일 거라 좀 예상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ESS 국내 배터리 사고 이슈로 인해서 네. 주가가 맞나겠죠. 눌림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SDI가 4분기 때 예. 뭐 ESS 배터리 관련돼가지고 비용을 뭐 2천억 정도 세우면서 주가가 뭐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좀 11월 때만 주가가 막 22, 23만 원 간게 지금 뭐 거의 그때 대비한 바닥 대비 뭐 SDI가 50% 이상 올라갔죠. 그 대형주인데. 예, 그 네. 이유가 이제 결국은 근데 좀 아쉬운 게 SDI를 작년 재작년부터 외국인들은 계속 샀어요. 테슬라보다 싸다. 사실 뭐 메인 어떻게 보면 심장부이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그래서 사실 외국인들은 지분율을 계속 늘렸는데 국내 투자자들은 ESS 배터리가 제가 볼 때는 아주 마이너한데 그것 네.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은 많이 팔고 외국인을 사서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뭐 안타깝습니다. 예. 아니 이사님이 더 강하게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면. 아니 뭐 얘기를 해도 외국인들 많이 산다. 제 보고서 보면 얘기를 해도 안 샀어요 작년에.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사실 반도체 주식이 또 날아가니까 그리고 또 OLED 주식도 있으니까 뭐 돈이 넘치면은 사실은 2차 전지까지 갈 텐데 또 네. 공교롭게도 반도체 주식이 세게 올라간 이후로 또 이제 뭐 이제 움직이는 근데 저거 봐요. 클라라 리님 네. 아마 그 저 SDI 56% 났어요. 그리고 바로 아래 버리 마이클님 네. 신과 함께 주식 강의 들을 때 공부한 배경으로 샀어요. 근데 작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사실 저기서 2차 전지 아카데미에서 예 저도 그때 말씀드렸겠지만은 남들이 다 안 좋을 때 이런 성장 주식은 바닥이고 남들이 다 좋다고 이제 밸류션 올라오면 이제 주가 상승률이 뭐 지금 올라온 건 덜 하겠죠. 아니 근데 네. 실제 관심 종목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아까 말씀드린 주식은 물론이고 코스닥 기업들 쭉 넣어놓고 있으면 네. 하루가 괴로울 거야 아마 없으면. 아 없으면 계속 올라가니까. 네. 그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좀 네. 힘들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지분율이 45%까지 올라갔어요. 예. 제가 안타까운 게 이게 작년 초말 38%였어요. 제가 작년에 외칠 때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니까 근데 그때마다 ESS 배터리 이슈가 터졌고 그거 별거 아니다. 왜 국내만 보냐. 근데 국내에는 그게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ESS 배터리가 우리나라께 해외 나가면 또 큰 또 문제가 그래서 그것도 희한하다고 지난번에 또 민간 합동조사에서 또 배터리의 예, 결함이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큰 게 아닌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너무 몰입돼 있는 거죠. 근데 신문에는 크게 나니까 뭐. 뭐 그렇죠. 그거는 네. 뭐 우리나라 사정인데 지금 우리의 눈만 갖고 네. 자정지간적인 투자 행태가 좀 많이 있어서. 자 그래서 뭐 그 안타까운 얘기는 좀 네. 접어두고요. 네. 이제 현재와 미래를 얘기해야 되니까. 예, 현재 미래요. 현재가 어떻습니까? 현재 이제 뭐 테슬라 때문에 지금 GM이 난리가 났죠.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동차 핵심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미국이지. 예. 아, 독일이죠. 아 제조 기준으로. 제조 기준으로 네. 보면 독일. 예전에 네. 우리 2차 대전 때 세계 최고의 탱크가 킹타이거 아닙니까? 예. 셔먼 탱크도 별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예. 독일이 작년 재작 그쵸 2018년부터 바뀌었어요. 예. 원래 독일은 디젤 차로 밀어붙였는데 디젤 예. 게이트가 터지면서 예. 독일 메르켈 정부가 이 전략을 바꿨어요. 그런데 왜 독일도 전기차를 계속 막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전기차가 되게 되면 독일 최대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노동자들이 그렇죠. 구조조정을 당하니까 이 메르켈 정부도 이 독일 노조가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예. 그걸 못했는데 결국 메르켈 정부가 이제 살기 위해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폭스바겐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네. 뭐 한 3천만 원, 3,500이면 살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뭐 매번 지금 전기차 판매량을 생산량을 늘리겠다 2025년까지. 예. 거기에는 또 이제 유럽연합의 이산화탄소 배출 그렇죠. 규제도 예. 환경 규제 물려 있어서 독일을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그래서 제가 보고서에도 최근에 메르켈 정부가 어쩔 수 없다. 그 인력 구조 조정 자동차 산업. 그런데 충전소를 향후에 2만 개 정도 있는데 100만 개까지 늘려가겠다. 네. 그러면 충전소를 늘리게 되면 설치 인원도 필요할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구조 조정될 인원들을 이런 쪽으로 시프트하겠다. 재배치한다. 예, 그러면 예. 스마트 시티로 가는 어떤 모습으로 본다면 예. 독일이 우리보다 늦었죠. 사실 독일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였는데 네. 독일 정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대단히 중요한 정치 경제적 함의가 있는데 사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는 전기차가 아닙니다. 예.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왜 하이브리드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좋다는 게 어떤 거 좋다는 왜냐하면 그 석유를 갖고 오면 정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휘발유부터 제가 있는 옷까지 쭉 다 나옵니다. 네. 그럼 그 휘발유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이브리드를 쓰게 되면 풀 차지하게 되면은 뭐 지금 일반 휘발유보다 뭐 두 배 이상 더 갈 수 있으니까 휘발유도 쓸 수 있으면서 그 석유화학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 하이브리드를 그 갖고 있는 기술은 도요타랑 현대자동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과 미국 자동차 업체는 어차피 하이브리드 해봐야 우리가 도요타한테 못 이긴다. 아, 그래. 벤츠 하이브리드는 없습니까? 없죠. 그래요? 예. 오. 독일은 안 했어요, 하이브리드. 그래서 여기에 저는 많은 분들이 저보다도 전기차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독일과 미국이 일본 자동차 업체, 도요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전기차로 간 거죠. 예. 도요타는 또 전기차가 또 늦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맞짱을 뜨게 되면 예. 이 미국과 독일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가 좋은 거고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이 앨런 머스크인 테슬라죠. 그래서 제가 글에 쓴 것도 보면은 조만간에 100만 대까지 늘어날 거다. 지금 한 37만 대 정도 팔았는데. 연산 테슬라가. 예. 네.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미국의 기가팩토리 공장 네바다에 있는 기가팩토리 공장 50만 대 풀로 들어가면. 그다음에 상해도 풀로 들어가면 50만 대. 그다음에 또 프랑스 쪽에다 좀 전기차 공장 또 짓고 네. 있어요. 이 100만 대라는 게 의미가 굉장히 크죠. 네. 왜냐하면 독일의 명품 자동차 생산량이 뭐 벤츠라든지 BMW 제가 좀 따져봐야겠지만 200만 대 그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합쳐서. 예, 예. 그러면 사실은 뭐 모델 S 같은 경우는 뭐 벤츠 가격에 더 남은 더 가고 그다음 모델 3 같은 경우도 벤츠 A 클래스 뭐 이 정도에는 충 C 클래스죠. 거기에 뭐 보다 조금 더 비싼 정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움직임이라는 게 크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땡기는 거죠. 어차피 테슬라로 둘 중에 해체 펀드에 쫓은 사람은 미국에서 월가에서 속된 말로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살 수 죽었다. 그거는 약간 안 올 어쨌든. 예, 뭐 하여튼 네. 뭐 좀 더 예, 그래서 제가 좀 언어를 순화했고 죽었습니다. 그 네. 대신에 미국인 투자자들이 뭘 투자할 것이냐. 테슬라에게는 이제 자기들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니까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성장성이 큰 한국의 배터리 업체 CATL 중국은 중국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컸고 네. 그리고 뭐 요즘 아시겠지만은 세계 각국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이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심하다 보니까 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한국의 전기 자동차 배터리 네.
네.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우리나라가 또 소재 부분도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반도체 소재보다도 오히려 2차전지 소재 쪽이 잘 돼 있고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뭐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진국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그 미국이라든지 아, 독일이라든지 일본의 대비 2차전지 소재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반도체나 OLED보다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레비엠이 엊그저께 나온 이유도 그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삼성 S대가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고 이 기술력의 배경에는 우리가 스마트폰 세계 1등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지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자동차까지 연결이 됐고 이 사실 전기자동차 우리 배터리는 2009년부터 시작이 됐죠. 제가 그래서 노상 이 관련 관계자들을 만나면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어라 제발. 근데 사실 우리가 늦었죠. 그러니까 좀 아쉽죠. 밸류체인은 세계 최고인데 이 완성차 쪽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거죠. 늦은 부분이 네. 그래서 아쉽고 저는 이제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네.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게 이 전기자동차와 이 소재 배터리 밸류체인 그리고 제가 이제 제목에도 성장의 목마른 한국 경제 희망이다. 이게 매출 그로스가 전기 자동차는 뭐 50%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배터리죠. 네. 매출 그로스가 세게 나오고 실제 나오는데 네. 우리는 많은 분들이 바이오 바이오 하지만 바이오가 사실 임상 성공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 그래도 뭐 죽을 수 있는 게 산다는 그 희망 때문에 우리나라 바이오 주식이 세계 최고로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만 뭐 바이오 주식이 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 대비하면 또 배터리 네. 주식이 성장도 돼 있고 또 확실하게 확실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익도 내고 예, 뭐 전기 자동차가 이제 가는 방향이 이제는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수소차가 뭐 언젠간 되겠지만 어쨌든 OLED가 가기 전에 LCD가 됐듯이 제가 볼 때 당분간은 전기차 시대가 갈 수밖에 네.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거기 손철 이사님이 네. 뭐 저 독일 차들은 그 뭐 하이브리드 안 한데 완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게 중심이 그쪽에 가 있지 않고 네, 디젤 쪽에 예. 디젤 쪽을 전략적으로 밀었다 이런 예, 뜻이 있죠. 전략적으로 민게 민다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그 목을 맬 게 매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독일이 제가 계산을 해보면 한 4~5년 전에 전체 디젤 차가 EU 시장의 56%였어요. 그게 이제 클린 디젤이다. 그다음에 연비가 좀 길죠 일반 디젤보다. 그리고 싸고 왜냐하면 휘발유 다음에 이제 정제가 되는 게 디젤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독일 자동차들이 그걸 밀었죠. 미국은 디젤 차가 없습니다. 휘발유만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죠. 이제 결국은 독일 자동차 입장에서는 전기차가 생존의 문제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독일이 밀고 나가게 되고 미국도 이제 아마 GM도 좀 난리가 난 거죠. 네. 이러다 테슬라한테 먹힌다. 지금 이익은 많이 내는데. 그래서 작년에 그 GM CEO가 선제적으로 내연자동차 구조조정이 빨리빨리 들어간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GM이 상대적으로 지금 돈은 많이 벌지만 걱정하고 네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전기차로 가냐 뭐 하이브리드로 가냐 등등은 하여튼 중요한 게 꼭 효율이나 환경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나 뭐 이런 예,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치 경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터리 오늘 배터리 얘기니까 배터리 얼핏 듣기로 예. 얘가 별로 이렇게 남는 게 없다 팔아도 워낙 자동차 업체들이 저 싸게 이걸 좀 받으려고 그래서 남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맞습니다. 지금 다 네. SDA 같은 경우 아직까지 적자인데 이제 흑자 전환에 올해 앞두고 있고요. 배터리 사업 부분이. 예, 근데 이제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초기에는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 자동 시작하는 워낙 원가가 비싸니까 네. 계속 그 단가 인하를 요구했죠. 근데 이거를 2차 전지 휴대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SDI가 이전에 지금이야 소형 전지에서 영업이익률이 10% 넘지만 2007년까지 소형 배터리에서 삼성 SDI가 적자를 기록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확 열리면서 SDI 배터리 소형 배터리 부분이 이익이 이제 10에서 뭐 15% 가까이 났던 걸 감안해 보면 초기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 정부는 아예 중국 정부가 BYD라든지 CATL을 전략적으로 키웠고요. 우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존 캐시카우 비즈니스에 돈을 번 것 같고 투자한 거고 다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버티고 버텨서 SDI가 지금까지 완듣고 LG화학도 예전에 이제 올해 최근이야 이제 석유화학이 이제 중국 때문에 좀 안 좋지만 석유화학에서 번 돈을 갖고 집중적으로 이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투자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돈을 못 버는데 왜 플러스가 나냐. 근데 저는 항상 보지만 영업이익금은 왜 GM 주가가 안 가는 거랑 제가 반문을 하고 싶은 거지. 결국은 이들 회사들의 매출 그로스가 SDI는 뭐 작년에 50% 이상 났고 올해도 뭐 40에서 50% 났고 이렇게 성장률이 나오는 산업이 없죠. 땡긴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날이 이제 곧 올 거니까. 예예 그렇다고 보는 거죠. 기술력이라는 측면에서 반도체 예. 같은 경우에 뭐 특히 D램 같은 경우에 뭐 길게 보면 10년 예. 저 중국하고 또 예. 뭐 OLED도 사실은 뭐 한 5년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더군요. 예, 예, 맞습니다. 이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중국 업체하고 우리 그 기업들의 기술력. 중국 업체들과 배터리 기술력은 비슷하거나 약간 앞서 있다고 뭐 어느 정도 약간 그러니까 예. 메모리 반도체나 그다음에 OLED보다는 중국과의 격차가 상당히 적죠. 근데 이 중국이 적은 이유가 뭐냐면 심천에 있는 BYD가 세계 최대의 전기 버스 회사까지 됐고 중국 정부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형 버스 쪽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앞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이 기술이 왜 반도체랑 틀린 게 뭐냐면 네. 반도체나 이 OLED는 굉장히 이 자동차라든지 죄송합니다. 이 휴대폰이나 휴대폰이 수명 주기가 짧습니다. 네. 근데 자동차는 10년이 넘죠. 네. 그리고 생산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OLED는 거의 24시간 가동하는데 네. 전기 자동차 업체도 24시간 가동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각별로 세그멘트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중국과의 격차가 줄긴 했었어도 버틸 만하다. 근데 이제 이 배터리를 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 일본의 파나소닉 그다음에 중국의 시애틀과 각종 조그만 회사들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세계 한국 정도밖에 없죠.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계속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려고 했고 보시가 예전에 SDI랑 합작을 했다가 예. 이혼을 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 했는데 또 그게 잘 안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케미컬 기술이기 때문에 또 이게 메모리 반도체랑 또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게 뭐라 그럴까 레시피 예. 기술도 또 항상 좋은데 이 레시피 기술은 굉장히 아날로그 기술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중국과 격차가 거의 없다 그래도 나름대로의 시장이 각자가 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OLED는 그냥 하나의 제품으로서 그냥 이거 어디다 갖다 써도 별 차이가 없는 만약에 같은 규격이라면 그런데 2차 전지 같은 경우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 안전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딱 벤더 계약이 맺어지면 그걸 바꾸긴 힘든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거군요. GM에 예. 예를 들면 LG화학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LG화학 배터리가 큰 문제가 없는 한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뭐 떨어지지 않는 한 계속 이걸 쓸 수밖에 없고 파나소닉이 테슬라로 들어가는 게 갑자기 파나소닉 안 돼.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예, 맞습니다. 라인업이다 이런 거죠. 예, 안전성이 되게 중요하고요.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한 대로 조금 유식한 용어로 스위칭 코스트. 예. 교체 비용이 굉장히 오케이. 이제 크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특징이죠. 예, 자동차 산업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때문에 이게 이제 뭐 한 대형 업체가 한 5개, 4개, 5개 있어도 이게 이제 황금 분할이 이제 가능한 시장인데 문제는 이제 CATL 세계 1등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LG화학과 삼성 SDI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지금 뭐 일부 시작도 됐고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이 100만 대를 넘어가는 시점에 네. 이제야 뭐 한 뭐 10만 대 뭐 지금 왔다 갔다 뭐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2, 30만 대 정도 뭐 10만 대 정도 수준 언더인데 얘네가 이제 100만 대를 넘어가는 시점 되면 네. 특히 22, 23년이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죠. 그러면 걔네 입장에서는 또 똑같이 또 있습니다. 벤더를 하나 쓸 수 없어요. 예. CATL, SDI, 뭐 예를 들면 LG화학, 예. 파나소닉 이렇게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어떤 자동차가 혹시 사고가 나면 얘를 스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는 특별히 안전성이 크고 일단 수명이 10년에서 15년 이상 쓰기 네. 때문에 이런 어떤 업의 차이가 좀 크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지금 이 회사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많이 땡겨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 땡겨올 걸 땡겨온 건지, 예를 들면 중국이 우리를 뭐 따라잡을 순간까지 이미 다 땡겨온 건지, 예, 예. 아니면 앞으로 좀 더 땡겨올 게 더 있는지, 지금이
어떻게 괜찮은 시점인지. 예, 이게 제가 사실은 예. 글을 쓴 시점이 2월 5일이었어요. 그때 2월 4일, 예. 2월 5일, 2월 6일이었고 2월 4일 종가가 31만 원인데 제가 SDI. 예, 그때 이제 업계 최초로 40만 원 올릴 때만 해도 아무도 없었어요. 예. 근데 저는 그 당시 이제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뭐 예전에 경험이 제가 2009년도에 SDI 주가 상승법, 그때 LG 화. 예. 그때 제가 엄청 바빴어요. 배터리 관련된 주식 한다고 해서. 2017년도에 SDI가 대규모 2017년 적자나면 흑자전환 할 때 움직였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비싸냐? 퍼만 보면 비싸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땐 여러분들 에비타라고 우리는 말을 잘 안 씁니다만 예. 미국의 CNBC나 이거 에비타 얘기를 굉장히 많이 그렇죠. 해요. 에비타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건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 제일 정확한 잣대다. 그건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일수록 감가상각비가 그렇죠.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SDI가 뭐 2부 에비타가 제가 그냥 그때 계산한 숫자를 보면 한 뭐 13배, 14배 정도 지금 최근은 14배 정도인데 네. 중국의 CATL이 35.8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펀은 CATL이 67.9%고요. 뭐 또 이거를 비교하면 삼성 SDI가 비싸다고 봤을 때 저가 그 목표 주가 할 때만 해도 2부 에비타를 그냥 BYD랑 동등한 밸류에이션 LG 그다음에 뭐 소재 사업은 또 LG화학과 그렇다면 뭐 40만 원의 룸까지는 뭐 한 15% 그 전에 썼을 때만 해도 룸이 커 보였지만 지금은 이제 줄어들었는데 여기서부터는 투자자의 판단이겠죠. 근데 어차피 주가라는 거는 네. 페어 밸류로 주가 거래되지 않습니다. 뭐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불과 10월 말, 11월 초만 해도 이 주식이 22만 원짜리 주식이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언더밸류였고 제가 생각하는 목표 주가는 페어밸류라고 봤을 땐 룸이 크진 않지만 남아있고 근데 주가가 과연 페어밸류만 움직일까. 오버슈팅 영역도 충분히 이런 건 어떻습니까? 우리 배터리 3사는 그 배터리만 하는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다 다른 메인 비즈니스가 있고 이제 배터리를 예, 신규 예, 투자를 예. 해서 뭔가 지금 이제는 이 메인 비즈니스를 만들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가는 측면에서 기존 비즈니스 예를 들면 LG SK 이노베이션 사실은 뭐 정유주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있다고 해서 뭐 날아가고 그러진 못한 테니까. 예, 예. 뭐 그런 면에서 사실은 LG 화학이 이제 석유 화학 쪽이 조금 안 좋아서 뭐 불과 뭐 한 달 전만 해도 주가가 예. 좀 눌려 있다가 예. 터진 이유는 이제 캐시카우 비즈니스가 이제 일반 지금 석유 화학이나 정유 회사들은 좀 약하 좀 안 좋죠, 지금. 안 좋죠. 예. 근데 이제 SDI 같은 경우는 전자재료 사업부가 반도체 소재, 예. OLED 소재 다 좋으니까. 예, 다 좋으니까 예. 이 부분도 주가에 반영이 좀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고 삼성 SDI가 또 여러분이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OLED 패널을 만들고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15%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 가치를 제가 장부 가치로 넣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룸이점도 있는 거죠. 그걸 장부 가치로 계산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은 제가 봤던 페어 밸류는 40만 원이고 예.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 할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오버슈팅의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 게 예. 살 사람밖에 없어요. 음? 살 바이할 사람밖에 없다고. 사고자 대기하는 사람밖에 없을 것 같다, 저는. 왜요? 테슬라 때문인 거죠. 테슬라를 못 사는 미국인 투자자들이 뭘 보냐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고 이거 네. 판단은 제가 생각했던 목표 주가는 제 판단이고 이 판단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인 거죠. 한 가지 이거 좀 여쭤보죠. 차세대 양극재 합작법인 설립한다 그래서 사실 에코프로비엠이 그 SK 이노베이션 향 매출로 뭐 2조 몇천 원인가 2조 7천 원인가 6천 원 장기 공급계약해서 예, 예. 굉장히 주가가 크게 오르는 상태에서 그 며칠 있다가 다시 삼성 SDI가 합작법인 만든다는 뉴스플로우가 돼가지고 예, 예. 그날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올라 어제도 뭐 십몇 퍼센트 오른 것 같은데 예,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예. 자동차용 양극재를 굉장히 잘하는데 예. 양극재가 그 배터리의 그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소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도 내재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배터리를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여기에 백업이 되는 소재가 필요한 거죠. 마치 네.
7월 달에 일본이 우리나라 소재 규제했을 때 아하. 굉장히 어려웠던 거 있기 때문에 SDI는 선제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조금 예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전략을 짰고요. 그 에코프로 BM 입장에서는 뭐 회사 고객이 다각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은 이제 뭐 에코프로 BM 밸류에이션은 뭐 지금 투자자들이 안 보시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근데 또 이게 그거죠. 장이 만약에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갑자기 뭐 더 악화된다 이러면 또 이제 올라간 주식들이 또 세게 빠질 수가 있겠죠. 많이 그래서 오르지, 빠지죠.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다만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투자자들만 예. 이차전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뭐 30만 원, 27만 원 갈 때 우리나라 투자자들 어이구 많이 올랐다. 22만 원에서 아유 땡큐 하서 팔았는데 이게 또 쏘사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이 성장성은 크지만 변동성을 감내하는 투자자들이 살 수밖에 없죠. 이거 또 빠지면 뭐 또 개인 투자자들 난리가 나는데.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소윤철이사 막 이런. 예, 저한테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기 20만 원대 초중반에는 제가 엄청 세게 말씀드려 투자자 만나면 사라. 근데 안 올라가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다. 그때만 해도 눌린 게 ESS 배터리였는데 계속 조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작년에 계속 샀어요. 주가 안 움직일 때. 안타까운 거죠. 제가 아까도 모두 안타깝다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 사모펀드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 증권회사들이 이 에코티가 중요한데 저희 참고로 저희 애널리스트 자가 많이 들은 게 에코티 쪽에 관심들이 없다 보니까 예, 좀 이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아니, 제일 위험한 게 그럼 그 만약에 내 장기로 들고 간다고 치면 예. 어차피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고 예, 예. 제일 위험한 게 중국 배터리 회사예요? 우리한테. 예, 우리한테. 예를 들어 제가 3개 회사 중에 하나를 뭐 들고 가는데 예, 예. 중국 회사들의 공격이 제일 중국 거는 중국은 아니, 별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중국이 왜 CAT를 키웠을까요? 중국이 최대 자동차 시장이니까. 근데 자기 거 자기가 쓰기 위해서. 자기 쓰기 중국이 무서운 거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경제죠. 그래서 사회 뭐 시장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뭐 제가 봤을 땐 사회주의 계획 경제죠. 중국은. 왜냐? 시장이 크니까. 아니 기술 격차가 별로 없는데. 아 근데 이제 우리보다 훨씬 싸게 만들 수 있으면. 미국과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 걸 싫을까요? 그렇게 많이 일부 싫겠죠. 이거는 제가 그래서 네. 아까 정치 경제의 논리를 보셔야 되는 게 자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독일이 원래 먹고 싶었던 가장 친했던 나라가 터키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갖고 있던 때가 사우디라든지 정유회사예요. 그때 나오는 게 민족 자결주의 나오면서 영국이나 영국 애들이 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위임 통치를 했죠. 그래서 독일이 정유회사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걸 만약에 CATL에 미국과 독일 자동차나 일본 업체들이 의존한다. 뭐 일본 파나소닉이 있지만 이랬을 때는 아. 이 리스크가 큰 거죠. 왜냐하면 내 심장을 그렇겠네요. 중국한테 맡기는데 그럴 수 없죠. 저는 그래서 중국이 부럽지만 우리한테 항상 그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세력 균형이라는 거죠. 어떤 산업이라도 이 소재나 부품은 세력 균형 즉 적절한 이 부품 공급에 다각화, 오케이. 다양화 이게 중요한 거죠. 정프로가 영 불안 그러면 CATL을 사요. 네, 같이 사면 되잖아. CATL도 사고. 네? 아 CATL을 네. 아. 뭐 살 수 있는 내일이라도 뭐. 아. 네, 그래서 뭐. 오늘이라도. 아니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전지만 만드는 데니까 전지가 네. 밝다고 생각하면 거기가 또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우리 송이사님 얘기도 일리는 있는데 또 네. 중국이 최대 자동차 시장이 될 게 뻔한데 그러면 폭스바겐이니 뭐 GM이니 그런 데서 야, 니네 거 아시 전기차의 그 재료 위에 절대 이 규모가 이 배터리 아닙니까? 아, 예, 전체 우리 거 안 써주면 예. 니네 거 살 수 있겠니? 이렇게 해버리면 뭐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예, 되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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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뭐 해지하고 싶은 분은 국가 간의 어떤 그런 생각이 있으면 CATL 일부 사고. 어쨌든 요 분야는 뭐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성 있는 주식들은 또 변동성인데 이거를 견디려면 여윳돈 갖고 그냥 아니 뭐 그거는 그렇죠. 그건 뭐 항상 얘기 하고 있으니까 예, 알아서 예, 할게요. 예, 알아서. 자 후배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네. 아주 친한 후배가. 아, CATL은 아직 외국인이 사지 못하는 모양인데요. 못 사요?
네, 왜냐면 이제 우리 채팅창에서 지금 네. 쭉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아직은 살 수 있는 주식은 아닌 그렇구나. 모양입니다. 예. 자, 예. 그럼 뭐 CETF 개인은 못 사는구나. 어떻게 ETF로 담아야 되나? ETF로 그러면? 해야 되겠네 또. 복잡하다. 네. 네. 그래서 편안하게 할 거면 네. 뭐 아는 나라 하시죠. 뭐 저 제가 볼 때 정보가 그래도 저 같은 사람들이 설명을 해주는데. 아, 우리나라, 우리나라. 네. 아니 근데 뭐 사실은 남의 나라 거는 미국 네. 주식은 저희가 그래도 그래도 실시간으로 다 제가 CNBC 뉴스도 보고 네. 바로 뜨는데 이 중국 주식은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어서 이게 아이, 좀 또 그런 게 좀 그 부서 박석중 의원이 있잖아요. 아 물론 이제 그런데 비대칭성이 있어서 뭐 중국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안희화 교수도 뭐 사라고 하는데 네. 저는 뭐 정보가 있으면서 하는 것도 저는 뭐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요즘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어떻게 되나 궁금해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소현철 이사님 말씀 좀 들으시면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지 글쎄요.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신한금융투자의 소현철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